그때 분명 방사능 슬라임 큰 거 한번 보지 않았어요? 너 어디로 가야 되지? 내 기억이 그때 분명 한번 봤어. 거참. 야, 잠깐만. 너 어떻게 탈출했냐? 애들 상태가 안 좋긴 할 거야, 지금. 먹여줘, 먹여. 그냥 계속 먹여. 오카오카 먹여. 야, 오카오카라도 먹어. 뭐야, 이거. 먹어. 먹으라고. 그렇지. 아니, 얘네 왜 이렇게 들어가? 됐고, 얘는 표정이 안 좋잖아. 먹고, 먹어! 얘네가 뭐 먹더라? 얘네들 야채 먹는데? 얼레? 야, 왜 다 사라졌어? 불겠네? 오카오카랑 하트비트인데? 에피아님 안녕하세요? 아, 씨. 망했어! 아, 다행이다. 일단 하트비트랑 저거는 있어. 어? 잠깐만, 오카오카 끝난 건가? 잠시만. 망했네? 아니야. 여기 오카오카 심은 적 없어. 저거 그거야. 양파야, 양파. 지금 양파 없으니까 당근 키울게요. 어쩔 수가 없다 이거. 대충 다 가져왔고, 다 개체수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. 늙은 닭 그냥 밖으로 빼내면은 인구수로 책정이 안 돼가지고 병아리 더 낳지 않을까? 닭소리. 그렇지.
얘네는 당근 주고. 여기도 개체수 조정을 해야 돼. 일단 먹고. 야씨 닭 너무 많은데 여기? 하나 둘 셋 넷, 하나 둘 셋 넷. 세 마리까지 줄이고. 자 그냥 이걸로 애들 다 먹이자. 오케이. 스톤이 감은 아주 버섯 중이네. 얘는 이거 주기 좀 그렇고. 얘들아 먹어. 얘네를 조금 주고. 야 오카오카 있는데 왜 안 먹어? 먹어. 몇 개만 줄게요 얘네들. 뭐야 벌써 다시야? 됐어. 저거 성인인가요? 아, 잠시. 방사능 슬라임 위치를 찾아야 돼. 동굴에서 동굴로 갔던 것 같은데? 저긴 집이고. 여긴 바뀌고. 저쪽도 바뀐데? 어디 내가 모르는 길이 있나? 수많은 슬라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관리자를 파견합니다. 로보트민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네, 방사능 초록색인데 문제는 지금 그 큰 놈이 필요해요. 작은 놈이 아니고. 어떻게든 폭발시켜가지고 병아리가 돼.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안 보여.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안 보인다는 게. 아이 저리 가. 저리 가. 안 보인다는 게 큰 문제야 지금. 아씨 잠깐 쉬면서 예전 영상 돌려봐야 되나? 실루엣토야! 아, 저 어디서 찾았지, 예전에? 아, 거참. 여긴 아까 거기고. 지금까지 포탈만 저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열쇠 줄 텐데, 걔는?
방사능은? 그때 걔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쪽 하나 있고, 요쪽 하나 있고, 요쪽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아, 여기잖아. 여기 아니야. 요쪽은 먹었고. 여기는 들어왔던 데 아닌가? 아, 아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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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. 저긴 집이고. 높은 곳을 돌아다녀보자. 여긴 아니야. 보통 로보톰이 안 하면 조용한 편이에요. 네, 저기는 로보톰이 할 때만 좀 사람 많은 거지.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. 좋아, 최대한 높은 곳으로 왔어. 저쪽은 나가는 출구고 다르다. 다르다, 죽었지? 집이 아니고요. 지금 저거 찾고 있어요. 큰 슬라임. 먹이 줘서 터트리는 애들 찾고 있는데. 하...씨... 답이 없다. 아, 비켜. 아, 거참 진짜. 안 돼서. 아, 왜 다 요 앞에서 멈춰? 자. 아, 이거, 지, 그러면은, 자, 이 상태로 안 돼서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일단 슬라임 랜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저 뭐냐,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. 분명 있을 거야. 아, 잠깐.